지금 이 보성초등학교는요, 예전에 대정현 관청이 있던 자리입니다. 네, 동원 자리인데요. 여기 이 관청 예전 대정현의 중심에 이제 딱 우리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예전 이 대정현과 관련된 여러 인물 그 비석도 몇 개 보입니다. 동계 정원 선생의 유협이라고 해서 여기 유배 생활했던 자리,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비석입니다. 원래 그 다른 그 마금골에 세웠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져 있다가 1963년도에 보성초등학교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사상 백희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목사로 왔던 백희수 제주 목사 거사비 제주 여기 대정현을 지나갔다라는 걸 기념해서 세운 비석입니다. 유배 문화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고요. 이 대정 지역이 제주도 내에서는 그래도 좀 농토 그 경작하기에 좋은 그 농토도 좀 많고 좀 수탈을 할 게 많으니까 그런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관의 수탈이 이어졌던 게 아닌가. 그리고 대정 지역에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화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안덕에 이제 광청리라고 있는데 동광, 서광리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. 그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그 화전촌이었습니다. 근데 이 화전촌이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 화전세, 관에서 거두는 화전민들에게 거두었던 그 세금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이미 1862년에 그 바로 광청리의 주민이었던 강제검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소위 강제검난, 임술밀란이라 그러는데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큰 밀란이 있었고 그 다음 1901년 밀란 전에도 3년 전에 전라도에서 남학당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던 방성치일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밀란이 있었는데 그 밀란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광청리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광청은 또 이 대정현청이 대정현 그 관할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대정현하고 연결이 돼요. 그래서 1901년 밀란도 바로 대정 지역의 상무사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발단이 되고 그 다음 이 밀란이 확대되었을 때 그때 바로 대정 지역의 여기 향장을 지냈던 오대현 그 다음 또 강우백이라는 인물 그리고 오대현을 대신해서 이재수가 나중에 오대현이 그 한림 그 민회소에서 교인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 체포되어 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 교회 쪽에서 이 바로 대정성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이 관청 안에 있던 무기를 일부 꺼내가지고 이 대정 지역 주민들 향해서 총을 쏘아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어요. 그래서 이 장두는 오대현은 잡혀버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교인들의 발포로 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여기에 바로 여기서부터 25세, 25살에 불과한 이재수가 청년 이재수가 새로운 장두로 나서게 되면서 이 밀란은 큰 규모로 확대 진전되게 되었던 겁니다.
여기가 그런 역사적 장소군요. 예, 그렇습니다.